정말. 진짜로? 근데 마침 우리가 건물을 같이 썼던 게 유해발굴단이라고. 알지? 정말 자랑스러운 기술이야. 전사자분들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 감식하는 그 곳과 밀접해 있으니까 괜히 더 오싹해가지고 불침번 설 때 막 못 가고 이랬는데 실제로 악기 소리를 들은 선임들이 많더라고. 와, 그렇죠? 근데 무시하라고 들었었어. 우리였으면 바로 들어갔을걸? 무슨 장으로 왔어? 귀신 장으로? 누가 와서 최진 민호 병장님 귀 귀신입니다. 뭐? 가자. 미카엘이라는 드림메이커 카메라. 이게 드림메이커. 붙어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네네, 같이 이동할게요. 네. 같이 이동 중인데, 왜? 카메라 의식하세요, 빨리. 할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니쿤 형, 저 좋아하죠. 여자친구 있지? 그게 형이잖아요. 그게 형이잖아요. 그게 형이잖아요. 와, 일단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멀다. 이 미들슛 구간이 이렇게 멀 줄 몰랐어요. 저는 가까운 줄 알았거든요, 되게. 아, 진짜로 멀다니까요, 이거. 다시 확인해보세요, 정말로. 아, 진짜 확인해보세요, 진짜. 저도 보내드릴 수, 내가 본... 진짜네. 이게 맞긴 맞네. 아, 이게 이렇게 되구나. 민호씨가 사기로 기부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네. 번외편으로 20번 안에서 성공을 하면 제작진 추가로 기부를 하는 걸로 하면 제가 정하면 안 되죠. 뭐 알려주셔야 제가 열자 저희가 정해드리나요? 네. 안 바꾸실 거죠? 네, 뭐 바꿔요. 이미 끝났는데 게임이 지금 저는 이미 지금 토라졌는데 뭘 그 중요한가요 이게? 그럼 7집이니까 7번? 이럴 때 7집 써먹는 거야. 진짜 해준다는데 너 화를 내네. 뭐? 뭐? 야, 내 우리가 소름 돋는데? 진짜 반납했어? 반납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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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 때문에 휴가를 못 나가서 그 미복귀 전역이라고 그게 많지요. 이제 휴가 일수만큼 이제 그 전역일을 앞당겨 주거든. 휴가 날짜를 해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은 1년에 가장 큰 훈련이 있는데 호국 합동 훈련이라고 그걸 참가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훈련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진짜 참군인이다, 참군인이야. 이게 소름 아니야? 진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을 텐데. 민호에게 있어서 니쿵이란? 어쩌는 거야? 나한테 궁금하니까. 이상형에 가깝다고 뭐 해.
수민아 너 왜 인터뷰 때 누나는 너무 예뻐 안 하고 누나는 너무 예뻐 했어? 근데 민호 형은 왜 이렇게 우리끼리 있을 땐 얘기 잘하면서 그 방송 카메라만 돌아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해? 아니 말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말을 해? 선생님이 말하지 말래 하고 화난 표정 기분 좋을 때 표정 인터뷰 다 똑같네 나름 달라 야 오랜만에 웃으니까 너 경련 생기네 경련 오네 너 태민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엄청 빵빵했으면 좋겠어 엄청 빵빵했으면 좋겠어 방송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헤이 보스 좋은 챌린지 하나 생각났어 챌린지 사실 요즘 챌린지 굉장히 유행이죠. 좋잖아 유행이잖아 네. 유행이잖아 네. 어떤 챌린지? 아, 빨리 끝내줘서 고마워요 됐다 됐다 컴백 기념 챌린지를 하는 겁니다 컴백 기념 챌린지 예를 들면 던져서 넣는 게 뭐가 있어? 농구가 있잖아 네 결국은 네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네가 좋아하는